네, 22대 총선 격전지를 가다 부산이 디비진다. 낙동강 벨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거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노무현이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도전했던 바로 그곳, 이 지역구 부산 강서구에 도전하시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님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김대 작가님 수고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곳 부산 강서구가 부산 그 북강서울 선거구에서 이번에 강서구로 독립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제 북구에 화명동, 금곡동이 포함이 돼 있다가 네. 이건 떨어져 나갔죠. 네. 지난 노무현 대통령이 도전을 했던 곳이고 또 맞습니다. 그 영화배우 또 그 문성근 씨가 도전을 했던 네, 곳이기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네. 또 부산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균 연령이 제일 젊은 도시입니다. 네, 네. 그게 그, 이유가 네. 여기... 가장 그 대목은 저희가 지금 이제 어저께 와서 네 군데 지역구를 네. 돌았어요. 네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노령화 되는 부분과 인구 소멸 다 떠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네. 이곳 강서만 젊은층이 유입이 되고 맞습니다. 지역구도 별도로 독립이 된 거잖아요. 네네.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에서 후보님이 어떤 각오로 지금 이렇게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이제 선거가 이제 목전에 닥쳤죠. 내일 모레면 이제 사전투표인데 다른 선거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절함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비가 여기 많이 오거든요. 네네. 비가 많이 오는데도 아침 인사하면서 비를 맞고 이렇게 주민들께 호소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네. 이 일할 기회를 한번 꼭 달라 그런 간절함으로 주민들께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뉴스 보니까 성원님하고 둘이서 계속 큰절하는 유사도 하고 있던데. 네, 뭐 계속 네. 아침에 출근 시간, 저녁에 퇴근 시간 네. 꼭 하고 있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할 겁니다. 뭐 젊은층이 많이 살고 있는 이유는 이제 명지 국제 신도시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네. 원래 이제 명지 국제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에코델타 시티, 네. 명지 국제 신도시 2단계 이렇게 네. 이런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여기에 유입이 되고 있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네. 부산 사람들이 와요. 서울 네. 사람들이 내려와야지 부산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게 일자리가 있고 이렇게 와야지 되는데 부산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강서로 오기 때문에 강서 자체로 보면 인구가 늘어나고 좋긴 한데 네. 부산 전체로 보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확실히 후보님께서는 이 지난 부산시 대행을 했잖아요. 사실 시장 역할을 하신 네.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지역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부산시 전반적인 걸 다 들여다보시네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여기 구의원 선거나 시의원 선거나 구청장 선거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챙겨야 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자격 여건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봐야 하는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입니다. 맞습니다. 넓게 대한민국을 보고 부산도 보고 이런 비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 변상한 후보님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지난 오시장, 오고돈 시장님의 그 권한대행으로 1년간 이제 부산시장을 대행을 했기 때문에, 또 주급 행정가로서, 예, 부산에서 여러 가지 그 공무원으로, 행정공무원으로 네. 일을 해오셨었고, 지난 또 이제 부산시장 선거 때,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또 민주당 후보로서 한번 힘겨루기도 하셨었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워낙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낙선하긴 하셨었지만은 그 박형준 후보하고 저 열린공감TV하고 또 부딪혀가지고요. 아. 소송전이 있었고요. 저희가 대승했습니다. 네, 그런 적도 있었고 그 지금 현재 그 강서구에 있는 각종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네. 뭐 노동단체, 아파트 주민 입주자 단체 등등이 있는데 네. 다 변성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뭐 다는 아니겠죠. 다는 네. 아닌데 네. 이거 팩트는 정확하게 네, 네. 그런데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 예, 예. 네. 얼마 전에 이제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네. 그쪽에서도 찾아주셔가지고 지지는 했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공단 지역이 많습니다. 뭐 녹산공단, 화전산단, 뭐 기타 등등 공단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소 이런 영업장들, 공장들이 많거든요. 네. 네. 당연히 노동조합들이 많죠. 그 강서 지역에 있는 노조위원장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노총에서도 여기 지지선언을 해주셨고 네. 또 여기 국제신도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다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아파트 네. 단지니까 거기에 계시는 전현직 입주자 대표회의의 그 회장님들 그분들도 또 오셔가지고
지지 선언을 해주시고 참 큰 힘이 됩니다. 네. 뭐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박형준 후보가 저 열린과 TV 대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 또 명지 또 특산물이 명지 대파라면서요? 명지 대파입니다. 요즘 대파가 요즘 유행이라서 지금 네. 이제 뭐라고 하나 이게 도시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네. 팥밭이 이제 많이 없어지기는 네, 하지만 네,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명지 대파 하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가시면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만큼 대파인데 참 그 윤석열 그건 한 달에 얼마 정도 합니까 명지 대파는? 요즘 가격이 조금 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875원은 이제...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네. 저기 그 우리 명지 대파 이제 작업자 대규모로 네. 네. 대량 판매를 많이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작업장 가서 그 말씀을 다 아시죠? 뭐 주민들이 했더니 웃어요. 한참 웃고 네. 뭐 이랬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 인식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도대체가 입을 다물면 됩니다. 네. 입을 다물면 본전이라도 해요. 그럼요. 근데 모르는 거를 막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정부는 처음 봤어요. 그러게요. 그 중심에 네. 대통령이 있는 거니까 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대파를 돼요. 갖고서 이렇게 나라를 흔들리게 하는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없어. 저녁 7시쯤에 이재명 당대표가 아마 지원 유세를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부산 네. 지역에. 그때 한 명지 대파를 많이 들고 오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 부산시장 권한대항을 하시다가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회도 남다르시고, 이만한 자세로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잠깐 유세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만, 지난 3월 초순경에 여론조사할 때는 상대방 후보하고 오차범위 내지만은 네. 3-4% 정도 벌어진 걸로 보였는데, 네. 최근에는 비공식적이지만은 딱 붙었거나 약간 앞서는 경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제가 비공식적으로 저희도 당에서 합니다. 네네. 당에서 그거를 뭐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는 네네. 없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초접전, 초박빙이라는 거는 뭐 사실인 거라는 네. 말씀 3월달보다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아 다릅니다. 네. 뭐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네. 이제 강서 지역에 터전을 잡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해수로는 한 3년 차 됩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천지차별. 이제는 우리 강서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부산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아 여기는 뭐 이제 깃발만 꽂으면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형 당선된 것이 아니다 하는 인식이 쫙 깔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길 겁니다. 조금만 네. 기다려 보세요. 아. 여론조사도 또 나오면은 네. 이기는 조사가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까지가 아마 여론조사 공표는 이제 마지막이고 내일부터가 이제 깜깜이도 들어가겠죠? 네, 네. 뭐 오늘 나오나요, 그럼? 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발표하고 있으니까 나올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 지금까지 그러면 이 강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후보님이 없습니다. 최초로 지금 이제 만약에 이번에 좋은 성과가 나면 최초로 이름을 올리는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서울 종로에 그 좋은 밭을 버리시고 지역구를 탑하겠다 여기 오셨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셨어요. 지셔가지고 그런 지역입니다. 워낙 네.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된 적이 없는데 특히나 이번에 강서가 독립됐지 않습니까? 네. 순수한 강서 구만에 국회의원은 이제 선출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첫 테이프를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시기도 하셨었고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분권 정치 그런 걸 많이 이제 기치를 내걸으셨던 분이시고 우리 후보님도 분권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분권 정치를 꼭 해야 할 어떤 부분, 구체적인 건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십니까? 그 우리 고 제가 모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 네. 저를 뭐 비교해서 감사는 합니다만 네.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만은 네, 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고 대통령으로서 정말 제가 모실 때 참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30년 가까운 기간에 그 공직에 있었습니다. 네. 공직에 있었는데 제 전공이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입니다. 지방자치구 그런 일들만 해왔어요. 그리고 부산시에 와서도 현장 그 지방분권, 지방자치와 그렇죠. 관련된 걸 했죠. 부산시 수장까지 그런 역할까지 해봤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국회의원 되더라도 제일 관심 있는 영역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입니다.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평생을 따왔던 쌓아왔던 제 노하우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도 우선 드리고 이 강서 지역이 저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전방의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가 많잖아요. 균형 발전을 얘기할 때 가장 문제가 수도권 일극 체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계실 때 저희들이 부울경이 다 합쳐서 저는 권한대행 시절입니다만은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 정부에 대해서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리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서울 메가시티. 네. 아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고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우리 부산시의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반드시 재추진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 저는 강서구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이런 강서구를 제대로 좀 변화시켜서 부산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적인 축이 되도록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걸 꼭 이루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부산 지역에서 많은 젊은층들이 떠나고 있는데 반면에 강서구로는 많은 젊은층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네. 보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 네. 현재 후보님께서 강서구에서 남다르게 뭐 기치를 내걸고 있는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교육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지만 부산은요, 강서구는 좀 독특해요. 지방 소멸이라서 네. 요즘 학급 인구가 이제 애들이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네. 있으니까 폐교 이런 문제가 일반적으로 네. 지방 소멸되는 지역이 많이 나는데 네. 강서구는 유독 과밀학급이에요. 아, 그래요? 젊은 층들이 많이 여기 유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많습니다. 학교가 부산은... 필요한 거네, 그럼. 그럼요. 애들 깔깔거리고 웃는 가장 밝은 도시입니다, 강서가. 좋다. 그래서 가장 관심이 있는 영역이 교육입니다. 네. 학교를 좀 신설해달라 그런 요구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학교 신설이라든지 국제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런 공약 저도 합니다.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네. 좀 건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 상대 후보 김도욱 후보와 토론회, TV 토론회 때 제가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 학교를 신설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하고 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크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얘기를 한 게 하나는 학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강서구만의 독립학군이 아닙니다. 여기 인근에 북구, 사산구 이런 게 네. 포괄적으로 돼서 고등학교 네. 학군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치구가 먼저 돼야 될 것 같네. 그래서 독립돼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독립되는 학군을 만들면은 네. 강서구만의 독립되는 고등학교 신설하는 데 유리하다는 당연하죠. 네. 그런 조건을 갖추고 또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부산에는 다섯 개 교육청 산하에 다섯 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강서 교육지원청이 독립이 안 돼 있어요. 네. 정말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다 아까 말씀드린 북구 이런 거하고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걸 학교 교육지원청도 독립을 시켜서 이렇게 강서구만 바라볼 수 있게 좀 해야 되는 그 네. 상식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베이스죠. 네.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상대편 김도우 후보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기본이다. 그거는 기본적인 걸 왜 뭐 얘기를 하느냐 이런 투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데 그 기본을 12년 동안 왜 안 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게요. 기본이라면은 12년 전에 했어야죠. 그리고 나서 막 다른 걸 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독립적인 학군을 만들자, 독립적인 교육 지원청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저는 없어요. 그러게요. 지금 공약도 아마 그게 들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 기본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어야지 네. 제대로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혹시... 그 학군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는 네네. 지금 후보님 말씀대로 아직 행정적으로 이렇게 그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또 TV 토론을 했으면 김도욱 후보 얘기하다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그 강서구청장께서 이거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갑준 구청장이죠.
그분께서 지금 사실상 선거 중립에 우리 여기 네. 저기 김영창 구청장. 김영창 구청장. 아, 예, 예. 네, 그 사람이 선거 개입을 했는데 노래를 개사해 갖고 뭐 저기 김도 후보를 이렇게 찬양하는 듯한 노래를 했어요.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네. 동네 창피한 일입니다. 네. 내가 강서구에 살고 있는 강서구 구민으로서 전국 방송을 타고 구청장이 도우비 없이는 못 살아. 네. 도우비를 사랑해. 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오늘 어저께 저녁부터요. 네. 전국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창피한 네. 일이고 정말 웃을 일이 아닌데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예. 저도 있었다.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아, 예. 예. 그 현장에서 아니 뭐 제가 그 토마토 아닙니다. 축제하는 현장이었죠? 토마토 축제하는 현장 말고 그거는 네. 이제 작년인가요? 그 네. 우리 지역에 네. 뭐 송년회 뭐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리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던데 막. 네네. 네. 아, 원래 지역에서 네. 송년 잔치 하면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노래 부른 거고 뭐라고 하잖아요. 하는데 개선해야 다는 게 문제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3년 차 이제 재작년부터 이쪽에서 텃밭에서 강서 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다니면은 지역 주민들은 다 알아요. 지금 구청장의 가장 큰 먼저 인사말이 대한민국 최고의 국회의원, 법사위원장 김도위원장, 뭐 김도위원장이 뭐를 했고 뭐 이런 홍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청장들이? 지금 구청장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 구청장은 네.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좌관이 아니고 네. 지역 주민들을 살피는 강서구에서는 가장 수장이죠. 근데 그게 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요 바로 옆에 이제 우리 김도호 부장 사무실 있죠. 네. 그 닭발 가지치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직 중앙을 안 하는데. 네, 네. 그 사무실 차리고 이제 현수막을 내리고 하는데. 네. 네. 벚꽃나무하고 이 나무가 있어요. 싹둑싹둑 다 잘라버렸어. 그러니까요. 닭발로. 지금도 닭발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벚꽃 축제 했죠. 네. 거기 벚꽃이 피겠습니까? 아, 다 자르고 했는데, 뭐, 핑계는, 뭐, 그쪽 업체 사장님이 뭐, 가린다. 조경을 가린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는데, 강서구 전체에 나무 많습니다. 뭐, 나무 가리는 이런 가게들. 그럼 다 해줘야죠. 왜 거기만 싹둑 가리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구청장이.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했어요. 네. 강서구 구청장은 사퇴하고, 네. 김도호 의원은 강서구청장을 공천을 했잖아요. 네, 네. 어쨌든 간에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들께 사죄를 해라 했더니, 네. 그쪽에서 또 반박 성명이 나왔어요. 네. 뭐 저보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반박 성명을 하면서, 이 강력 경고한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역 정치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민들께 반드시 이래 해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되지. 입 다물고 있습니까? 이 전형적인 입틀막 아닙니까? 그렇죠. 말을 못하게 해요. 이 검찰 독재정부처럼 뻑하면 수사하겠다. 뻑하면 고발하겠다. 뻑하면 조사하겠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정부의 그렇지. 제일 잘하는 영역 그렇지. 아닙니까? 네. 윤석열 정부 제일 잘한 게 그거잖아요. 네. 다른 거 잘합니까? 물가 잡습니까? 못 잡죠. 외교 잘합니까? 아유, 폭망했죠. 여유롭게 잘하는 게 수사 그런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 맨날 협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이라서 상대 후보도 검사 출신이라서 네. 그래서 검사, 그런 거 같아요. 검사식 보수 정치에 아주 길들여진 사람들이라서 네. 검사식 보수 정치 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제 페북에도 네. 그 네. 저 우리 선거 개척위원회에서 그런 성명서를 냈어요. 네. 검사식 보수 정치 네. 그거는 이제 명예훼손을 하니까 앞으로는 참지 않겠다 네. 이런데 그게, 네. 그게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 아니죠. 아, 있는 사실적신가? 자기가 저기 공천했던 그 구청장이 계속 자기를 칭송하고 뭐 네. 이렇게 하는 게 전형적인 네. 그런 모습 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선거 중립의 의무는 공무원한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고 또 뭐 실제 부산시장 역할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얼마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중립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 선거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구청장에 대놓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불공정한 거죠. 뭐 그래서 뭐 선관위에서 뭐 조사도 하고 경고도 네. 주고 한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뭐 이슈가 더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이전까지는 낙승을 할 것이라고 삼선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낙승을 할 거라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바람이 심상치 않으니까 뭐 조금 더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또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글쎄 뭐 다급함의 반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저는 단호하게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제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할 거고 그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동시로 이제 군대를 면제받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김도읍 전 검사 네. 네. 이분은 이제 사선에 도전하시고 계시는 네.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방위 출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병으로 제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 저기 후보님은 지금 1대부터 3대까지 요즘 뭐 남자가 군대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네네. 예 현역 만기도 전역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네네. 뭐 좀 그걸로 또 화제가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병 사건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네네. 얘기를 들어요. 네네. 예, 얼마 전에 이제 결국에는 그 전 국방부 장관 유종섭 씨 와가지고 네네. 사퇴를 하게 됐는데 네네.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번에 병역 명문가 그러게요. 이걸로 네. 뭐 지정이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네. 예, 병역 명문가란 게 이제 제 윗대 저희 아버님, 네. 저 형제들, 네. 그리고 제 아들, 아들 하나 있는데, 이런 3대가, 네. 이렇게. 다 현역인 겁니까? 병장. 네. 다 현역 육군병장, 육군병장. 육군병장 출신. 만기로 다 제대했을 때? 만기로 다 제대했죠. 예. 네. 그런 게 이제 되게 영광스럽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병역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 최상병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20대 젊은 청년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구명조끼 하나 못 입고 네. 실종자 수색한다고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아까운 생명 그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부모님 심정을 했는데 오늘 아마 보내 때 특검법 네, 이렇게 예, 올라가는 예, 예, 건데 예. 뭐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야 됩니다. 21대 때 안 되면은 22대 때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네. 진상 규명해야 돼요. 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목숨을 잃었는지. 네. 그거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거기에 책임 있는 피의자들은 뭐 외국 대사로 보내고 물론 이제 돌아와서 하다 안 되니 사퇴하고 했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공천 받았다면서요. 또 저기 뭐 봉화 쪽에도 가고 뭐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정부의 모토가 네.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출범할 때 윤석열 네. 정부가 뭐 공정과 상식이나 뭐 아, 공정과 상식 그렇죠. 그런 얘기 뭐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네.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그 입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네.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정과 상식. 예. 그래서 이 나라는 바로 세워야 됩니다. 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네.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세우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젊은 아이들을 키우고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나중에 걔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할 때 부모님들로서 얼마나 떳떳하고 제대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가 그렇죠. 첫 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꼭 실천을 할 겁니다. 저는. 네. 뭐 방금 이제 3대가 다 만기 전역을 하셨다고 말씀도 하시고 네. 방금 최상병 얘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군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하사관들이 연금 네. 문제 때문에 조기 이제 퇴역을 하는 일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만큼 국방력이 많이 좀 나약해지고 있고 허약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군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군 관련 네. 공약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공약들? 저희 이제 군 관련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강서구에 특화된 공약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중앙당에서 네. 얘기했던 그런 공약들을 다 수행해서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은 의료보험의 혜택이라든지 군 장병들의 패스 문제라든지 교통 패스나 뭐 이런 네. 전체적인 패스 네. 문제라든지 의료 복지의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공약들을 통해서 네. 군에서 근무하시는 직업군인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일반 병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네. 제가 꼭 네. 실천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상하게도 그 저쪽 당에 원래는
보수주의를 참칭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뭐 군 문제나 뭐 안보 문제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에서 더 이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더 이런 문,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군 관련 복지 문제나 뭐 연금 문제나 여타 뭐 처우 개선 문제 같은 거를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 안타까운 게,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 마을 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또 사세요. 네. 농사 짓고 네. 전하신 분들은 이 터전을 떠나지를 못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 중앙당 차원에서도 경로당 5일 점심 제공 네. 공약을 대표적으로 뭐 그런 걸 냈습니다. 그리고 간병비 부담이 없도록 하는 공약들 오. 그런 것들이 중앙당 차원에서 다 냈어요. 저희들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그리고 살기 어렵고 살림이 어려우신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번에 또 민생지원금 네. 가구당 100만원 저당 25만원 25만원씩 이런 네. 그게 13조가 된다고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 포퓰리즘이다. 이게 왜 포퓰리즘입니까? 우리나라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650조가 네. 넘어요. 이제 700조에 육박을 네, 할 겁니다. 네. 근데 13조를 정말 어려운 민생에 쓰겠다는데 이게 왜 포퓰리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제 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에 와닿지 않고 이러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거를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그렇게 자꾸 설명도 드리고 합니다. 네.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네. 네. 부산을 특히 강서를 송도를 뛰어넘는 그 네. 자치지구로 네. 한번 만들고 싶어하는 포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부산 강덕도 고당도 생길 것 같고 김해공항을 또 이전하자는 얘기도 하셨죠.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시청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국회의원이라는 자격 자체는 대한민국 한 명의 헌법기관입니다. 네. 국가 전체를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구의 살가운 정책들을 챙기는 모습들을 해야죠. 네. 지역구의 살가운 정책들 저는 챙길 겁니다. 앞으로 교육 문제라든지 여기에 특화된 이런 문제들을 꼭 챙길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챙겼는데 큰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앞서 균형발전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되려면은 부산을 키워야 됩니다. 부산 중심으로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에만 재원을 다 투자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부산에 특별한 권한을 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이게 지금 트라이포트라고 이제 가덕신공항 생기죠. 이제 세계적인 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 신항. 이제 철도도 유라시아 철도의 기종착점이 여기입니다. 부산이. 네. 여기 이제 끝자락으로 보면은 강서까지 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모든 환경이 어떤 세계적인 기업이나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스스로 올 수 있는 토양은 돼요. 네. 토양은 되는데 지금 변화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아파트만 들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베더타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비슷해요. 인천 송도는. 인천 송도가 왜 컸습니까? 영종국제공항 때문에 큰 그렇죠. 겁니다. 조건은 이제 비슷해지는데 인천 송도가 커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이 지역 주민들도 세계 유수의 국내 유수인 기업들 들어오죠. 국제적인 학교들이 들어오죠. 네. 빌딩은 뭐 하늘 높이 치솟고 지역 주민들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높아져요. 네.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제대로 된 국회의원으로서 균형 발전에 제가 관심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변화를 시킬 수 있으면 강서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모토로 강서 독립선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투쟁해서 독립국가가 되겠다는 뜻은 아니고 강서를 이 독립적인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특별자치구로 만들어서 네. 특별한 법적인 권한, 특별한 예산적인 권한 이런 걸 좀 주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좀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그럼 땅이 있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개발되는 부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강서구의 가장 걸림돌이 김해공항입니다. 네. 김해공항이 옆에 고도 제한, 각종 규제 이것 때문에 건물도 옆에 못 넣고 네. 근데 강서 딱 중심에 있잖아요. 근데 김해공항 이전 얘기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전을 얘기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가덕신공항 생기고 거기에 이제 부산시장도 활주로 더 넣겠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김해신공항이 활주로 두 개입니다. 두 개 가지고 군사공항, 국내선, 국제선 다 쓰고 있어요. 네.
가덕 신공항은 바다를 매립하는 겁니다. 네. 네. 저기 활주로 지금 한 번으로 국제선만 이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박형준 부산시에서도 시민단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경제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주로 더 만들자 얘기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옮겨서는 여건이 돼요. 군사공항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는 여건 됩니다. 대구공항도 이전해서 군사공항이죠. 특별법 만들었잖아요. 광주공항도 네. 만들었잖아요. 네. 왜 김해는 국회의원들이 여기 김해공항 부산에 이전은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안 합니까? 특히 지역구 의원이 해야 됩니다. 이전하고 거부지를 넓게 또 이제 2차적으로는 규제 프리한 도시로 좀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스로 올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자. 그리고 이 땅은 발전의 토대가 되면 인프라가 빨리 좀 갖춰주는 게 중요한데 네. 북한이 우리 119대 29인가요?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웃음이 다시 나옵니다. 네. 뭐, 가만히 있어도 진짜 그 얘기는 다 네. 하고 있습니다. 무산됐어요. 어쨌든 간에.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는 엑스포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적어도 부산에서 저는 다시 한번 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지가 이제는 여기뿐입니다. 네. 북한은 개발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네. 이 넓은 땅. 맥도라는 땅이 있습니다. 네. 맥도하고 김해공항 이전 이렇게 하면은 그 넓은 땅에 엑스포를 한번 유치하고 네.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미리 깔아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도시로 만들자. 네. 그래서 규제 프리 도시,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저 김해공항 이전 맥도 엑스포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저는 강서 특별자치구 이런 식으로 만들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고 임기 4년 동안 그거 다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렇죠. 저는 그걸 임기 4년 동안에 다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단초를 만들 겁니다. 법적인 토대를 만들 겁니다. 발의를 하고 그거를 여론을 그런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분명히 해서 네. 강서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에도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은 친원전 정책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저희 가끔 재난 영화 보면은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이 부산이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거의 뭐 폭망 수준이나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 문제는 부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죠. 물론 강서구는 네. 저기 기장 끝쪽에 네. 원전이 대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사고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의 이제 새로운 세대는 신재생 에너지 알리백 뭐 알리백 알리백은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에너지 정책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변화해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계 서방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국가들도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을 자꾸 폐기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네. 하고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 맞게끔 네. 저도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부산 저희가 오늘까지 한 4개 정도 지역구를 돌고 있는데요. 부산 전체적인 기류가 네. 정권 심판론이 확실히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각 지역구마다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좀 이렇게 뒤쳐져 있다가 네. 딱 붙었거나 아니면 이제 앞서가는 네.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성환 후보님도 이 정권 심판 논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많이 높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실각되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이번에 초선이지만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뤄내겠다라는 포부를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범을 표지만 살짝 네, 보여줘도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예, 들어주세요. 선거법 위반 네, 아닌가요? 안 걸립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네. 제 표지입니다. 네. 뭐라 적혀있습니까? 민생 파탄 정권 심판입니다. 저희들이 선거 공보물을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 강서 발전을 땡기자 뭐 기타 등등 여러 구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제1과제가 민생을 파탄시킨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선거입니다. 두 번째가 12년 동안 더디기만 하고 변화가 없는 강서구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새로운 강서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분명히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 앞당길 수 있는 전문가 변성환이 꼭 당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앞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옵니다. 비도 오고 한데 제가 우리 강서 구민 여러분께 절박한 마음으로 절절하게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변성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확 바꾸겠습니다. 4월 10일 아니죠. 4월 5일 당장 내일 모레부터 사전투표입니다. 꼭 투표하셔서 저 변성환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부산 강서에 계시는 뭐 친척, 지인, 사돈의 팔촌, 헤어진 여친, 헤어진 여친까지 네, 모두 전화하셔서 맞습니다. 한 명당 세 분한테만 전화하시면 반드시 변성환 후보로 확 바뀝니다. 네. 저희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확 바꿉시다 변성환 하면은 네. 1번 변성환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 바꿉시다 변성환 1번 변성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